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망은 셧다운되었습니다. 약 1300여 가지 항목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탈출해도 뿌려지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인감 증명이나 전입신고, 취업원서 제출은 물론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도 막혔고 은행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마비 4일째인 19일에서야 브리핑을 하였지만 네트워크 장비 오류 문제라면서 왜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사고 예방과 방지 제도 마련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젠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공시하라고 하더니 자기네 장애에 났을 땐 언급도 안 한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젠 방송 장악 속도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을지 학원이 지난 13일 방통위에서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8조를 악용하여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박준영 이사장의 을지병원을 이용한 마약성 진통제 3천여 차례 처방이나 부동산 갑질 투기 의혹, 의료법 위반 의혹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을 거론하기보단 저는 2017년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는 을지병원의 각종 문제를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위반 논란에도 을지재단이 수익이 기대되지 않은 연합뉴스TV에 투자한 것을 놓고서 정계, 언론계, 의료계 등에서는 마약 혐의의 수사를 받은 박준영 회장이 정부의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라인이었던 당시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의 끈을 잡았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기습적인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인수가 어떤 의도인지 2017년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굴욕 외교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3차 방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어판 서비스 부실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매년 오염수 점검회의 제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가 담긴 오염수 포털 서비스의 질의응답 항목은 일본어와 영어로는 26개로 구성됐지만 중국어와 한국어판은 9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은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처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도 45일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질의응답 항목 개수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방사능 물질 항목의 경우 일본어와 영어판은 9개나 되는 반면 한국어, 중국어판은 2개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에 관한 설명에서도 일본어, 영어판은 그림과 도표자를 통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국어, 중국어판은 전체 9개 답변을 통틀어 단 한 개의 도표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도서국들 사이에서 오염수 점검을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만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국민의 안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용산 총독부의 모습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즉각 항의하시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